대통령실 기념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? 대통령실 대통령 기념품 중에 인기 있는 거. 뭐 손목시계가 역대로 인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손목시계도 인기가 많죠. 역대로 뭐 그거 그다음에 뭐 녹그릇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. 예. 뭐 손목시계 비롯해서 대통령 기념품 관리 뭐 지침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그 역대 정부에서도 지침이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. 지침 없습니까? 예, 예. 그 어떻게 지침?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? 아 그거는 이제 수석들이 판단해야죠. 예. 수석들이 판단합니까? 수석들이나 뭐 저 뭐 제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판단을 하고 예. 기념품이 그렇지 그걸 어떻게 자 한번 볼까요? 얘기... 지침이 있겠습니까? 예. 1일 날 애결이 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. 윤핵관으로 평가되시는 모 의원이 대통령 손목시계 30개를 요청하는 문자를 윤재순 총무 비서관에게 보냈고 윤 비서관은 답변에서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. 네. 이 손목시계 의원실로 전달했습니까? 윤재순 비서관이? 안 했습니다. 전달했습니까? 안 했습니다. 안 했습니까? 왜 바로 조치 안 하세요?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놓고 그 막 재고 그런 것도 다 봐야 되니까 예. 재고량도 보고 이 뭐 그런 거 판단하는 겁니까? 예. 저런 요구가 무지 많은 건 사실이고요. 근데 다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죠. 예. 저도 대통령, 요청이 대통령실 비서관이 여당 중진 의원과 저렇게 문자를 나눈 메시지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해놓고 조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뭐 믿기가 어렵네요. 이게 하찮은 것 같이 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밖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뭐 전방 운영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유의하겠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민감하게 대통령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특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한번 엄밀히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최근에 자녀 학폭 문제로 그 사직한 김승희 비서관 문제 이거 보니까 이 학폭 의혹이 제기되고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.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.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김승희 비서관은 사직 처리를 한 이유가 뭡니까? 그 대변인이 이제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는 건 이제 그 표현이 조금 틀렸는데 사의를 수용한 거고 그 이후에 그 경찰, 검찰, 감사원에 김승희 전 비서관이 그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무슨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. 예.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대통령 순방하시는 거라 가지고 그 전 한 8시쯤인가 사표 수리 예.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. 마친 겁니까? 예. 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 예, 예, 그러겠습니다. 예.